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성훈이에요. 네, 오늘 준비한 컨텐츠, 오랜만에 시사 컨텐츠인데, 오늘 준비한 시사 컨텐츠는 정당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정당 하면 정치인들의 공동체죠. 그 정치인들끼리 활동하는 조직이야. 이 조직에 대해서 한번 활동을 해볼 거, 아니, 활동을 안 돼. 얘기를 해볼 건데, 신기하게도 이 정당이 영어로 파티예요? 네, 영어로 파리예요? 보스턴 티파리, 거기에 보스턴 차 사건, 거기도 흔히 사건도 파리라고 부르고, 그냥 잔치 벌이는 것도 파리고요. 그리고 정당도 파리예요. 그래서 디모크라틱 파리 하면 민주당이 되는 거겠지? 그 미국의 민주당은 그 디모크라틱 파리 이렇게 부르고요. 뭐 그리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더불어민주당을 그 흔히 약칭으로 더민주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그냥 또그 원외민주당이랑 또그 그러니까 원외민주당이라는 그 예전에 그 비례대표 민주당 있었죠? 거기랑 합당하면서 다시 만든 게그 디모크라틱 파티 오브 코리아. 뭐 어쨌든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당에 대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하게 된 계기는요, 바로 정당대회가 있었어요.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일요일에 전당대회로 새로운 당의 지도부를 선출했죠.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를 갖고 왔어요. 내 개인적인 정치 성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정당의 세부적인 역사까지 들어가기엔 너무 길어져서 각 성향에 따른 정당 역사는 내가 좀 나중에 정리를 할 거예요. 나중에 좀 세부적인 컨텐츠로 한번 그 사심역사 컨텐츠에서 한번 좀 기획을 해볼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각 당에 대한 정보들은 2022년 8월 28일까지의 기준이니까 참고를 하세요. 왜냐면 왜 8월 28일이냐 하면,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결과까지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한 거고요. 자, 그럼 정당은 도대체 뭐냐? 정당법 제2조에 의하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하면서 국민들의 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한 목적을 하는 자발적 조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사 형성, 이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럼 왜 생겼느냐? 정당은요, 의회, 정부 등 기존에 존재하는 국가 기관으로는 사회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정부는 그 정부의 각 기관들이 있죠? 정책이 추진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럼 의회는 그래, 회의에서 의회에 참석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여러 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명의 그 목소리들을 뭐 어떻게 조율을 할 방법이 없어. 생각해보면 지금 국회가, 우리나라가 300석이에요. 300석의 국회의원들의 목소리, 의견이 그러면 300개? 하면 그 300개 목소리를 어떻게 다 모아? 이거를 좀 보조를 하려면요, 이게 좀 걔도 뜻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야 된단 말이야. 이게 바로 정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역사에서의 정당은 19세기 말에 체계가 완성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에 동인, 서인, 그리고 동인이 다시 남인, 북인으로 갈라지고, 북인이 소북, 대북으로 갈라졌죠. 그리고 서인도 노론, 소론으로 갈라졌고,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있어. 그래서 예전에 이게 동인이랑 서인의 구분은 그냥 단순히 그냥 지리적인 이유만으로 동인 서인이 된 것도 있어요. 김요원의 집이 동쪽에 있어서 동인이 되고, 그 심의겸의 집이 서쪽에 있어서 서인이 된 거야. 사실 거기 그냥 단순하게 지리적인 구분으로 이게 시작이 됐는데, 그 계파가 있어요. 그렇고, 남인이랑 북인이 있어요.
남인이랑 북인은 동인에서 갈라졌는데요. 그 역시 남인은 집이 남산이고 남산 쪽이고 북인은 집이 북악산 쪽이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남인이 퇴계의 제자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북인은 왜 다른 걸로 안 갈라지고 왜 소북 대북으로 갈라졌느냐? 그 대북이랑 소북으로 갈라진 이유는요, 선조의 아들들 지지 세력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선조의 세자였던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이 대북이고, 그리고 새롭 임진왜란 전란 이후에 새롭게 태어난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쪽이 소북이었어. 뭐 그렇게 갈라지고 서인은 좀 나중에 갈라져요. 서인은 노장파, 소장파를 노론, 소론이라고 하는데, 노장파, 이 노론의 이 정신적 지주가 송시열이었고요. 그리고 이 노론은 인현왕후를 지지를 했고, 소론은 자곡정을 지지를 했어요. 약간 그 세력이 나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세자가 뒤지에 갇혀서 죽은 다음에는요, 이제 시파랑 벽파가 생겨요. 근데 시파는 정조를 지켜야 된다 이쪽이었고, 벽파는 정조까지도 처벌해야 된다. 약간 이런 쪽 지지였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각 조선의 분당들이 어떤 국론들을 지지를 했는지 이거를 좀 보다 상세히 정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1950년대에는 명망가 정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자유당? 자유당은 그 조선왕조의 그 전주 이씨 계파이기도 해요.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양녕대군의 후손이었고, 그 이기붕 전 국회의장이 거기 소속이었어요. 이기붕 전 국회의장이 그 효령대군의 후손이었어요. 어쨌든 그 전주 이씨 후손들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의 민주당. 그때 민주당 이후로는 좀 약간 계파가 많이 갈려요. 그리고 이제 민주공화당 뭐 그런 계보들이 있어요. 그런 계보들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사신 역사 컨텐츠에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60년대 이후로 대중정당의 형태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각 나라의 상황이나 정치 체제에 따라서 그 파티의 형태랑 특징이 달라요. 아, 그리고 이 파티의 어원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게임에서도 파티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파티가요, 그 게임에서 특정한 퀘스트를 같이 하는 모임을 파티라고 해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 개발 도상국, 후진국 등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정당의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전체주의 국가들도 정당이 있어요. 형식상으로는 그 정당 이외에 다른 정당은 없는 단일 정당으로 보이긴 하죠. 예를 들자면 독일의 그 자칭 제3제국이 있죠. 그 독일에 나치가 있는데, 히틀러가,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의 당수, 당 대표였어요. 그랬는데 그 유럽의 의회 정치에서는요,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당수가 총리를 겸해요. 일본도 그렇죠? 일본도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그 당대표, 당수를 총리로 선출을 하죠. 약간 그런 체제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무총리를 따로 지명을 하지만, 그러니까 총리를 지명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다수당의 지도자가 총리를 할 수도 있어요. 약간 이제 독일도 당연히 다수당의 당대표가 총리를 하는
이었는데, 근데 이제 히틀러가 그래 총리가 됐어요. 히틀러가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총리 상태에서 대선을 출마를 해요. 이게 총통인 거야. 그 총리와 대통령을 겸한다고 해서 총통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도요 총통이라고 부르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총통이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들이 약간 그런 경우였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총통이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를 겸하기는 했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랑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총재를 겸했던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마지막 총재 정치를 했던 사람이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있죠. 이회창 씨 아직도 살아있더라. 어쨌든 그렇게 형식상 단일 정당으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제 나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국무총리를 따로 지정을 하지 않는 한 다수정당의 총재는 대통령, 그 총재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총통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히틀러가 총통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네, 유럽 역사가 아주 끔찍해졌죠. 근데 히틀러가 그 나치당의 대표로 선출되는, 흔히 그 나치도 전당대회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전당대회에서 히틀러가 당대표의 한 표차로 선출이 돼요. 그리고 역사가 아주 끔찍해졌죠.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들은요, 실제로 보면 특수한 영역을 장악한 정부의 기관인 거야. 뭐 그 특수한 영역이 의회 전체를 장악을 했다든지 그 군대를 장악을 했다든지 뭐가 될지는 뭐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각 정당에는 규율이 있어요. 정강, 강령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강 또는 강령이라고 불러요. 보통은 정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정강에는요, 그 좀 큰 규칙이 있고 작은 규칙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당의 규칙은 당규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헌법이라는 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가장 강력한 규칙은 당헌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당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요,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적 노선을 반영한 공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우리 정당의 이념은 이거다. 우리 정당의 이념은 보수다, 진보다, 뭐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정책적 노선, 당연히 보수로 가든 진보로 가든, 본은이 그 우리나라가 흔히 정책적 노선이 또 그 보수 계열의 정당은 이 안보 쪽에 겁나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래서 안보 정책에 굉장히 민감해 하는데, 실제로 국방에 투자한 정책 비용은 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 더민주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죠. 아이러니하지? 그래서 이 정강이나 강령은요, 이 정당이 집권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줄기라고 보면 돼요. 나무 기둥. 나무 기둥이 뭐 보수다, 진보다 이런 게 있으면요, 이 나무 줄기로 뻗어나가면 세부적인 정책들이 있는 거야. 그렇게 보면 돼요. 왜냐면 정당의 최고의 목표는 뭐다? 정권을 갖는 거예요. 정권 교체 아니면 정권 유지야.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거지. 이념 정당이나 계급 정당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강이나 강령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제시하는 게 이념 정당이나 계급 정당인데,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보 계열의 정당들, 뭐 정의당이라든지
진보당이라든지 기본소득당이라든지 이런 정당들이 명확한 이 방향이 있어요. 정의당, 뭐 몰라 정의로운 그 이름을 뭐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정의당이라기보다는요, 좀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을 한다. 그러니까 그냥 약간 그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 싸운다. 약간 이런 취지를 갖고 출범을 한 게 정의당인데 요즘은 약간 그 페미니스트 노선으로 가는 것 같아서 사실 이 페미니스트에 대해서는요, 물론 남성의 인권과 여성의 인권은 모두 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페미니스트라는 언어의 그 노선으로 봐서는요, 남성의 인권이 조금 비하돼, 약간 깎이는 경향이 있어요. 내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요. 좀 너무 민감하게 오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지금 진보당 있죠? 그 지난번에 그 대통령 후보 나왔던 그 김재현 씨인가? 그 김재현 씨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예요. 물론 결과는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최연소 대통령 후보로 역사적인 이름을 남긴 그 김재현 씨를 배출한 진보당이 있어요. 결혼은 하셨더라? 딱 만 40세 넘어가자마자 대선 출마한 그분이 있고, 그리고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은요, 그냥 당 이름에서 보듯이 기본소득 정책을 최우선의 그 정책 방향을 밀고 나가는 정당이에요. 뭐 이런 정당들이 우리나라의 이념 정당이라든지 계급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념 정당이겠지? 그리고 포괄 정당이라든지 국민 정당이라든지 이런 개념은요, 좀 정강이나 강령 이 정책의 방향이 좀 모호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노선을 좀 틀 수는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선들을 최대한 많이 포섭해서 큰 정당을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원내 정당들은 이런 방향이에요. 정의당도 원내 정당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섭단체급 정도의 정당들은 그 여러 방향들이 있다는 거지. 더민주라든지 국힘이라든지 이런 정당들은 그 정당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의견이 좀 나뉘어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도 이재명 대표랑 박용진 의원이랑 그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은 이제 해외 강연하러 다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있어요. 전 국무총리도 했던 사람이고 당대표도 했던 사람인데 이낙연 씨 쪽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해를 하기를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후배 정치인들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지지자라고 해서 문재인계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 친문이라고 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친명이라고 보죠. 뭐 그런 것처럼 정책적 노선이 세부적으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그 노선, 그 더민주에 소속된 그 민주당이라는 그 사람들이 모인 거는 더민주지. 국민의힘도 그래요. 국민의힘도 이준석 전 대표의 세력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세력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안철수 의원의 세력들이 있지. 이번에 단일화 통합을 했으니까. 뭐 그런 세력들이 있죠.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정강은 정당의 정치적 방침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정책은 정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율을 당헌, 당규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각 정당별로요, 정강이랑 정책이 일반적인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정강과 정책은요, 그 항상 우리 당은
이 방향을 지향한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선거철마다 발표하는 정강과 정책은 별도로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선거 시즌 때마다 그 포스터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선거 공보물. 거기에 있는 공약들이 선거철 발표하는 정강 정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 선거철에 발표하는 내용들은요, 그 사람이 후보자가 주어진 임기 안에 달성할 수 있는 한 최소 4년 내지 5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중단기적 정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중단기적 정책을 4년 내지 5년 안에 할 수 있는 걸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같은 경우는요, 자치단체장은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고 잠깐 쉰 다음에 또 할 수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그런 케이스로 지금 이번에 시장이 네 번째 됐죠. 오세훈 시장이 지금 네 번째 시장 임기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의원은 연임 제한이 없어요. 의원들은 연임 제한이 없는데, 지금 이제 뭐 더민주라든지 국힘이라든지 좀 교섭단체급 정당들이 그 각 당헌으로 제정을 하자, 뭐 이런 내용은 똑같은 지역구에서 3선을 초과하지 말자. 연임은. 그러니까 좀 쉬다가 하든가, 아니면 좀 다른 일도 좀 해봐라. 뭐 시장도 해보고, 구청장도 해보고, 응? 장관도 해보고, 응? 그러고 다시 와서 의원해라. 응? 약간 초과, 삼선 초과 연임을 금지하는, 뭐 약간, 뭐 그런 거를 당원에 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더민주는 그런 그 기득권 내려놓자는 거를, 뭐, 지난번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론으로 채택을 하긴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각 정당의 정강과 정책으로는, 대한민국 초기에는요, 진짜 그냥 정말 이상적인 말로 다 표현이 돼 있었어요. 자유당. 말 그대로 자유죠? 근데 그러긴 한데, 이제 밀레니엄 전후로는 구체적인 이념이나 정책을 제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당이 이런 가치를 추구하니까 국민들 중에서 동의하는 사람들 있으면 이쪽으로 오세요가 된 거예요. 이거를 처음으로 했던, 그러니까 그 민주계열 교섭단체에서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수계열 정당도 박근혜 씨 때부터 이거를 좀 차용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보계열 정당은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거야. 그 조봉암의 진보당이라든지, 그런 정당들이 있죠. 그리고 민주계열의 정당,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기 시작해요.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정당이죠. 근데 이 새정치국민회의가 새천년민주당으로 바뀌고, 이 새천년민주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창당한 당이 열린우리당이죠. 그리고 보수계열의 정당은 박근혜 씨의 새누리당 이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기 시작해요. 뭐 지금도 새누리당이 있긴 한데, 지금의 새누리당은 여기서 얘기하는 새누리당이 아니에요. 그 박근혜 씨가 만들었던 새누리당은요, 그때 이 박근혜 씨가 탄핵되고 나서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어요. 자유한국당으로 바뀌고, 그때 대통령 선거 때 조원진 씨가 자기만의 또 새누리당을 만들었지. 근데 뭐냐, 조원진 씨는 거기서 또 나오고 그 새누리당이 또 다른 당으로 또 있더라. 뭐 그래요. 그 다음에 정당의,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국가의 정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근대 정당이 생기기 이전에도 어느 나라에나 정치적 파벌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붕당, 조선 역사에서 나오는 붕당이 있지만 같은 의견을 가진 정치인들이 모인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정당과 같진 않아요. 이 붕당의 역사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사십역사 컨텐츠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파벌이 있는데요. 소속원을 규정하는 공식적인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정당 안에 여러 파벌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했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정치 파벌은 친문, 친명 이두 세력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뭐냐? 친윤? 친이가 있죠? 윤석열, 이준석. 친한도 있겠지? 그리고 이제 정당은요, 붕당과의 차이가 있어요. 당적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입당 과정이랑 탈당 과정이 분명하게 있어요. 입당 신청이 있고요. 탈당하려면요, 탈당계를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강령이랑 당규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그당 안에도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위반을 하면 출당 조치를 하는 거지. 그리고 근대 이전. 근대 이전에는요, 정치인들이 아니면 정치 파벌에 참여를 못했어요. 물론 일반 국민들 중에서 진짜 개천에서 용 난다고 과거 시험 봐가지고 과거 시험에 급제해가지고 정계에 진출을 해. 그러면 참가는 할수 있었어요. 학자들. 근데 이제 근대 이후에는요, 일반 국민들도 정치에 참여권이 있어요. 그, 만 18세 이상으로 투표를 할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요, 누구든지 당원으로 입당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당원으로 입당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지지 선언을 할수 있어요. 단, 그, 공무원들이나 교육자들은 안 되겠죠? 군인도 안 돼요. 경찰들도 안 되고, 소방관들도 안 돼요. 그리고 당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다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의 당내 경선에 당원이 아니더라도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전까지는요,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에선 당원들만 투표할 수 있었는데요. 2002년에 새천년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그 뿌리죠? 새천년민주당이 국민 참여 경선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2002년에 그 경선 열풍을 불고 왔던 게그 새천년민주당이었고, 정말 후보들이 그 전국에 있는 당원 동지들이랑 그 아니면 당원까진 아니더라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 그래서 당원이 아니더라도 그 경선 그 투표장에 가서 투표할 수 있었어요. 온라인 투표하죠? 요즘은? 요즘은 경선은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선거는 온라인 투표가 안 돼요. 그렇게 투표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대통령 선거의 당내 경선은 예, 투표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히 전국 투어를 해요. 그 전국 투어를 한다는 게 사실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로 왔죠. 그 이제 근대 정당 정치 시초로는요, 미국인 민주당이 앤드류 잭슨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은 이쪽에서 시작이 됐고요. 미국의 정당 역사도 한번 생각해볼까 했는데 미국 역사까지 하면 이건 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넘길게요. 그리고 그 독일의 나치처럼요, 독재 정치나 일당제 정치 국가의 정당에도 강령이랑 당규는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정치학자인 지오반니 사르토리가
이 사람이 그 한 말이 있어요. 모든 정당은 파벌이지만 모든 정당이 파벌은 아니다 라는 얘기했어요. 민주주의 이론이랑 정당의 개념을 여기에 처음 도입을 한 사람, 학자예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개념은 그렇고요. 복수 정당제의 형태로는요, 일단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합의 형성형이 있어요. 합의 형성형은 국가의 기본적인 이념에는 합의를 해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국가의 이념, 자유민주주의가 있죠.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만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념은 이미 합의를 본 상태야. 그래서 대한민국이랑 미국이 이런 쪽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립형. 국가 성립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이념부터요. 정당에서 그 다른 의견을 허용을 해요. 그래서 나라 안에 그 자본주의 정당이랑 공산주의 정당이,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해도 되고 사회주의를 해도 돼요. 모두 존재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있죠. 프랑스는요, 공산당이 있어요. 그 프랑스에서 예전에 그 파리 꼬뮌 있었죠. 그런 것처럼요, 그 꼬뮌, 그 커뮤니티, 영어로는 커뮤니티인데 그 프랑스어로는 꼬뮌이라고 부르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요, 네팔도 이런 형태고요. 그리고 홍콩이나 벨기에, 홍콩, 벨기에 이런 나라들은 나라 규모가 작죠. 홍콩 도시국가죠. 근데 관내 대부분의 정당이 건재파, 민주파, 본토파 세 개의 계열이 있고, 그 같은 그 계파의 정당들은 서로 연대를 하기도 해요. 통합은 안 하고. 왜냐면 홍콩은요, 두 명만 있어도 정당을 만들 수 있거든. 그리고 이제 벨기에는요, 그 전국 단위의 정당이 없어요. 지역 정당이에요, 모두 다. 그래서 이럴 거면 국가를 해체하자 이러는 정당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역 정당 제도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원 통합형 또는 다극 공존형이라고 부르는 컨소시에이셔널, 이렇게 부르는 형태가 있는데 매우 다양한 입장들이 공존을 해요. 이들이 연합을 해서 정치 세력을 형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문화 국가 아니면 이제 지역 특색이 강한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좀 작은 나라에서 많이 나타나요. 좀 스위스야 어차피 그 외교적으로 중립 노선을, 중립 기여를 받는 나라니까 스위스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스위스는 외교적으로 어느 한편에 서지 않는 중립국이에요. 그리고 그 영구 중립이야, 스위스는. 그리고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원래는 이제 독일의 이웃 나라인데 그쵸? 그리고 이제 베네룩스 3국. 베네룩스 3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얘기하죠. 룩셈부르크는 도시국가죠. 자, 그러면요, 정당은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영국은요, 영국은 전국정당제도랑 지역정당제도를 다 쓰는 나라예요. 아무래도 그런 의회정치의 최초,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계에 그 근현대 의회 정치를 제일 먼저 확립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전국 정당은요, 창당을 하려면 자기 뜻에 맞는 당원을 1000명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그 뭐냐, 수익을 내기 위한 최소 조건이 구독자가 1,000명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역 정당은 당원이 200명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미 합중국. 공식 명칭은 아메리카 합중국이죠. 그래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는요, 중앙당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캐피탈 시티에 중앙당이 있어야 돼요. 미국의 캐피탈 시티가 워싱턴 DC죠. 그래서 워싱턴 DC에 반드시 중앙당을 등록을 해야 되고요. 워싱턴 DC가 아닌 최소 한개 주에서 당원을 500명 이상을 모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뉴욕주에서 500명을 모을 수 있으면요. 캘리포니아주에서 굳이 300명만 모아도 창당을 할수 있어요. 미국 전체 500명이 아니고 한개주 최소 500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본은요. 전국 정당은 1,000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지역 정당은 300명인데 지역 정당은 한계가 있어요. 지역 정당은 그 지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 정당이 300명 모으기가 더 힘들 거야. 그런데 그렇게 1,000명의 당원을 확보를 했다고 일본은 정식 정당을 바로 주지를 않아요. 정식 정당으로 인정을 하려는 그 기준치가 있어요. 원내 의석을 배출하지 못하면요, 정식 정당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전국 단위 선거에서요, 국회의원 최소 5석을 내야 돼요. 그 중의원이랑 참의원 합해서 최소 5석 이상을 내거나, 만약에 5석을 못 내더라도요, 전국 정당 득표율이 2% 이상이면 돼요. 약간 비례대표 선거 같은 거지? 그래서 이 정당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요, 정당이 아닌 정치 단체가 돼요. 그러면 정당이랑 정치 단체는 뭔 차이가 있느냐 하면요, 정치 단체들은 법인 명의의 후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교섭 단체들은 그 나라에서 보조금이 나와요. 근데 그냥 정당은 아마 안 나올 거야. 그래서 법인 명의 후원금을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정치 단체는요, 석패율제 혜택을 위해서 지역구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가 안 돼요. 정당은 돼요. 일본에선 돼. 우리나라는 교섭 단체도 안 되죠. 중복 입후보. 그 정치 단체는 기존 존재의 정당이랑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칭을 쓸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막 옛날에 그냥 단순히 세 글자 민주당이 있었는데 그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썼던 정당이 또 따로 있죠? 그런 특징이 있는데 뭐 그래요. 그리고 정치 단체는요, 중의원 지역구 출마할 때 정견 방송에 출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 참의원이 있고 중의원이 있는데 아마 중의원이 상원일 거예요. 근데 이제 중의원 지역구 출마하는 정견 방송으로 그 토론회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연설도 할수 있고 그런데 정치 단체 소속이면 이거 출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고요. 인도는요, 최소 1,000명 이상이 있으면 창당은 할수 있어요. 그리고 국고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요,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최소 1명 이상 당선자를 내야 받을 수 있어요. 당선자 없으면 그냥 정당은 낼수 있는데 국고 보조금은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는 인구 숫자가 많다 보니까 등록된 정당만 2,700개야. 홍콩은요,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되는데 등록된 정당이 250개예요. 그 이유가 두 명만 모여도 창당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장난 삼아서 남녀가 둘이 사귀면서
자기야, 우리 정당이나 하나 만들까? 해서 창당할 수 있어요. 그냥 이제 창당을 하는데, 그 홍콩의 250개의 정당들 중에서 건재파 계열의 정당들이 있을 거고, 민주파 계열의 정당들이 있을 거고, 본토파 계열의 정당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본토파는 그 중국 본토와의 정치 노선을 좀 약간 같이 가고자 하는 취지의 정당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홍콩은요. 그래서 같은 성향의 정당끼리 특정 선거 시즌에 연대하기도 해요. 후보를 한 지역구에 같이 내든가, 아니면 뭐그 홍콩이 그 약간 홍콩은 대통령제는 아니죠. 자치제니까. 그래서 그 그런 가장 최상급 선거일 때그 조그만 세력의 정당들끼리 연대해서 단일 후보를 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물리적인 사무실은 없어도 돼요. 두 명끼리 정당 만드는 거면 굳이 사무실 없이 그냥 카페에 출근해서 둘이 커피 마시면서 일해도 되잖아. 그리고 대만은요, 전국 단위 500명 이상이면 창당할 수 있어요. 범람연맹이 있고 법농연맹이 있는데, 같은 성향의 정당끼리 특정 선거 시즌에 연대해서 같이 후보를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대한민국은요, 이따가 이제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좀 자세히 할 거지만요, 5,000명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창당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 이유가 좀 무분별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창당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중앙당 등록을 해야 되고요.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당원을 각각 그 지역별 1,000명씩을 모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당원을 5,000명 모였다고 창당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인천, 경기, 뭐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뭐그 전남, 전북, 광주, 뭐 대구, 울산, 부산, 부산, 경북, 경남, 그리고 뭐 강원, 제주 있죠? 강원, 제주를 뒤로 따로 뺀 이유는 특별자치도라 그래요.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자치단체들 중에서 그 1,000명 이상을 모을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5개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죠? 그러니까,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요, 앵간하면 광역시에서만 모여도 이 조건은 충족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당 설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창당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창준이. 그래서 정당법 제568조에 의하여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에 거쳐야 되는 관계인데요. 창준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발기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발기하는 사람들이 그 발기대회를 해가지고 창당을 준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더 모아서 창당을 해요. 이 창당준비위원회를 거치는 이유는요, 창당을 하기 위한 최소 인원을 모으기 위해서 시간을 주는 거예요. 물론 이 발기인이라고 해서 당원으로 입당을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굳이 안 해도 돼. 발기인이라고 당원으로 꼭 입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보통 이 발기인들은 창당 과정에서 추측이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당원이 될수 없는 사람들은요, 정당법 제22조에 의해서 발기인으로도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권이 없으면 이 발기인에 못 들어가요. 이 발기인 모아야 되는 조건은요, 그 중앙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최소 200명을 모아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중앙당은 서울중앙당이 있죠. 근데 중앙당이 따로 있고 서울특별시당이 따로 있어요.
그 뭐냐 시도당 그 전부 그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당 창준이 최소 200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도당 창준이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발기를 할 때부터요, 서울 중앙당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 광역 자치단체의 시도당을 포함해서 최소 5개 이상 이당의 시도당, 그러니까 중앙당 플러스 5개의 시도당이 있어야 돼. 굉장히 까다로워요. 정당 만들자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중앙당 창준이를 만들고 나서는요, 발기대회를 중앙당에서 해요. 발기대회를 치른 다음에 중앙당 창준이 결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돼요. 시도당은 신고 안 해도 돼. 그래서 이렇게 창준이를 만들고 나서요, 6개월 이내에 창당을 끝내야 돼요. 창당대회를 해야 돼요. 근데 창당대회를 6개월 안에 못하면요, 창준이의 등록이 무효가 돼요. 그래서 6개월이 넘어갈 경우는요, 다시 결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창당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5일 전까지는 그 일간지 언론에 공고를 한 다음에 개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당원을 채워야지 창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창당 준비위원회 창준이에서도 당원을 모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준이 애초에 발기인도 모집을 해야 되지. 발기인 모집하고 창준이 만들고 그 당원들을 모집을 해. 그래야 창당을 할 수 있어요. 자, 교섭단체.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들 중에서 규모가 큰 정당들을 교섭단체라고 하죠. 대한민국 국회법 제33조 1항에 의하면 교섭단체가 되려면요, 국회에 소속 의원이 20석 이상이 있어야 돼요. 20명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21대 대한민국 국회 기준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정당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은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연합교섭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 국민의당이랑 바른미래당, 뭐 정의당 이런 당들이 모여서 연합교섭단체를 만든 적이 있어요. 만들 수는 있어요, 연합교섭단체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단일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법 제34조에 의해서 정책연구위원을 둬야 되고요. 그리고 입법지원비가 나와요. 자, 그리고 교섭단체는요, 국회의 의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긴급 현안을 질문할 수 있고, 의원에 대한 징계권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회의나 위원회의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를 조정을 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위원 선임 등이 협의를 할 수 있어요. 권한이 좋아요. 자,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지방자치법에는 이 교섭단체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어요. 조례에는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근거로 만들고요. 근데 지역마다 이 인구도 다르고 재적 인원도 다르고 재반 상황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 서울특별시 의회는 교섭단체가 10명 이상 모이면 만들 수 있고요. 경기도의회는 12명이에요. 그리고 기초단체 의회에서도 교섭단체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역시, 특별시나 광역시에 구단위 교섭단체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기초단체 위에 교섭단체 같은 경우 뭐 4명 내지 5명만 모여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역단체 의회임에도 교섭단체가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럼 정당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가 나오는데, 정당이 가입하는 조건은요, 일단은 대한민국 국적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만 18세가 넘어서 선거권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당 가입 조건으로는 일단은 입당 신청서를 내면요, 입당계를 내요. 그러면 최대 2주 정도까지 심사를 거쳐요. 심사를 거치고 입당할 수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 입당도 돼요. 온라인 입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꽤 많아졌어요. 그런데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벽은 낮아졌는데 가입 금지 대상이 있어요. 선출직 정무직, 여기서 말하는 선출직 공무원은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시장, 도지사,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선출직이고요.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들도 선출직이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정당에 가입해서 출마하는 거야.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들로는요, 국무총리, 장관, 차관 등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가입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경찰들이랑 소방관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입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군인이나 교원. 군인은 당연히 군인 복무 규율에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죠. 그래서 그 직업 군인들은 당연히 가입하면 안 되고요. 그 퇴역하고는 밟을 수 있어요. 퇴역하고는 가입할 수 있어. 그리고 아마 의무 복무하는 일반 병사들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하면 탈당했다가 다시 입당을 해야 되는 뭐 약간 이런 규정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원, 학교 교사들은 안 돼요. 학교 교사들을 교원이라고 하는데 교원들은 안 돼요. 근데 대학 교수들은 할수 있어요. 대학 교수들은 가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적이 있는 상황에서 임용이 되었을 경우 굳이 탈당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럼 이제 당원으로 가입을 하면요, 권리당원이 있고 일반당원이 있어요. 권리당원은요, 월 회비를 내야 돼요. 최소 1,000원 이상의 회비를 내야, 그 당비를 내야 권리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요. 군소정당들은 이 권리당원, 이 당비가 더 비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당원은요, 그냥 그돈안 내도 당원으로 활동할 수는 있어요. 다만, 권리당원에 비해서 참여보다는 좀 제한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정당 가입 조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국회의장은요, 원래 국회의원은 정당 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죠. 무소속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국회의장의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 국회의장의 임기 동안은 탈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면 복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만약에 국회의장이요, 비례대표 의원이면요, 이건 얘기가 좀 까다로워져요. 원래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 빈자리는 그 비례대표 그 다음번 순번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은 보통 탈당을 못해요. 자기의 의원직 때문에. 그런데 국회의장은요, 비례대표가 국회의장을 하게 되면 예외를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국회 비례대표 의원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는요, 그 당적을 유지해라가 아니라요, 탈당해라. 비례대표 의원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탈당은 하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요. 왜냐면 국회의장 임기 끝나고 나면 다시 당으로 복당할 거니까. 그래서 같은 이유로요, 그 국회, 특히 후기 국회의장 있어요. 전기 2년, 후기 2년이 있는데, 후기 국회의장은요, 그 다음 선거에 나갈 때 무소속으로 나가야 되잖아? 근데 그 국회의장을 하고 있을 경우는요, 그 다음 선거에 또 나갈 거다 하면 입당할 수 있어요. 국회의장은. 그러니까 국회의장이지만 다음 선거 나가야 된다는 어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예요. 국회의장은 당적을 잠깐 내려놓는 거지. 원래 그 자기 친했던 당원 동지들이랑은 계속 만날 수도 있거든. 사석에서는. 몰라. 국회의장은 못 만나야 되는 거일 수도 있어. 그리고 범죄 이력이 있으면 그 정도에 딱그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가입이 제한이 될 수도 있어요.